최근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의료용 마약류 쇼핑 근절을 위해 서울시 의사회와 손을 맞잡았습니다. 시는 마약류 처방전 환자의 투약 이력을 확인하는 서울형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시 의사회와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캠페인 협약을 맺었습니다. 서울시는 100여 개 의료기관을 시작으로 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황규석 서울시 의사회 회장도 마약 중독을 예방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이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의사 선생님들 도움을 받아서 우리 젊은이들이 더 이상 무방비로 마약류에 노출되지 않도록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으로 오늘 인사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